안녕하세요, 쿠니입니다. 늘 그렇듯 일본 드라마의 로케지를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에 갈 곳은 와카코아술 드라마의 로케지입니다. 유명한 드라마라서 굳이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본 여행 오면 이자카야에서 한잔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지금이 그 타이밍 같으니 빨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시부야구의 하타가야입니다. 신주쿠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와카코아슬 드라마를 아신다면 제일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왔다 가는 곳이기도 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와카코의 단골가게 우오사다입니다. 주인공의 단골가게로서 여러 시즌에 걸쳐 여러 번 계속 등장하는 가게예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해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드라마 그대로의 모습과 많은 와카코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단골가게다운 모습인데요. 이자카야답게 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주류를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먹을거리도 그만큼 다양했는데 사실 전 해산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다 보니 선택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구이 종류로 해서 이면수구이, 시마오케, 그리고 돼지고기 튀김, 포타텐을 주문했습니다. 술은 무난하게 병맥주를 골랐어요. 그렇게 와카코아 술 첫 로케지 도전. 양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식사를 못해서 배고프다 보니까 밥까지 주문해서 양이 좀 많아졌네요. 시마오케는 크게 덩어리로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졌는데 이 정도면 저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타테는 탕수육 튀김 같은 모습에 파가 듬뿍 얹어져 있네요.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식사와 한잔 타임을 가져볼까요? 사실 해산물을 잘 안 먹다 보니 생선을 다루는 게 좀 서투른데 가시뼈가 깔끔하게 잘 발리더라고요. 맛도 딱 생선구이의 그 맛. 잘은 모르긴 해도 이면수가 구이로 꽤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간도 적당히 배어들어서 짭짤하니 밥 반찬으로 딱인 물건이네요. 그리고 부타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순수하게 튀김 그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같이 나온 소스에도 찍어 먹고 튀김 순수의 맛도 즐기고 튀김이라서 맥주에도 안주로 딱이네요. 사실 제가 그동안 와카코아술 로케지에 도전하지 못했던 게 이미 많은 드라마를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게 큰 이유였는데요. 이렇게 딱 한 잔 정도라면 무난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과음은 금물, 적당히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렇게 우우사다를 다녀오면서 또 하나의 드라마도 제 방문 리스트에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위치도 괜찮으니까 저도 단골로 자주 가봐야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또 어디를 찾아갈까 고민이 되네요. 다음날 찾아간 곳은 아카사카 지역입니다. 저도 종종 찾아오던 미나토구의 아카사카인데요. 이동을 하다보니 다메이케 산호역으로 오게 되었지만
아카사카역도 가까우니까 거기서 가셔도 좋습니다. 와카코아술 시즌 3 8화에 등장한 가게 아카사카 요시다. 여기는 주로 당뇨리를 취급하는 이자카야입니다. 벌써 밖에서부터 많은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저것, 태바교자. 당날개 만두인데 저걸 먹으러 왔습니다. 다른 맛있어 보이는 게 많아서 또 뭘 먹을까 고민이 되네요. 혼자 온 손님은 적군이라 단독으로 카운터 자리를 쓰네요. 여기도 많은 주류들이 있는데 드라마에 등장했던 맥주가 있습니다. 상쿠토바린이라고 써져 있네요. 일단 오토시와 맥주 한잔 하면서 음식들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당뇨리 전문점답게 기본 오토시도 닭고기 조림이네요. 진한 조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들이 나왔네요. 태바교자 두 조각과 추가로 주문한 내기야끼 소바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당나귀구이처럼 보이는 태바교자. 과연 어떻게 만두를 만들어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끼소바는 소스로 볶아낸 것이 아닌 시오 야끼소바로 일본에서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참을 수가 없네요.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궁금함을 유발했던 태바교자부터. 맥주 한 입 마시고 바로 한 입. 오, 그렇군요. 역시 끝부분에 살이 모아져 있고 그 안에 만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겉은 닭고기, 내용물은 만두. 그래서 당나귀 만두였네요.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한쪽 끝으로 모아져 있어서 먹기도 편하고 좋네요. 그리고 내기야끼소바. 담백하게 느껴지는 볶음면의 맛. 이름대로 파가 많이 뿌려져서 고소한 맛, 식감과 함께 볶음면의 맛을 그대로 즐기기에 좋은 야끼소바입니다. 여기는 그 외에도 맛있어 보이는 메뉴들이 너무 많았고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해서 이곳도 꼭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그렇게 또 한 잔을 즐겁게 마무리 지으며 나왔는데요. 이제 보니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오기를 기약하면서 이날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 짓게 되었네요. 이번에는 화창한 날씨의 오후입니다. 여기는 스이도바시, 도쿄돔이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와본 곳이라 익숙한 곳인데 여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와카코아술 시즌 5 7화의 로케지 썬데이. 이자카야는 아니고 수제버거 전문점입니다. 버거는 이미 여자 구름의 버거부로 많이 먹고 있는데 와카코의 버거 가게는 또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수많은 액자가 걸린 독특한 내부 인테리어가 인상적입니다. 우선 버거부터 살펴보는데요. 수제버거 전문점답게 종류가 꽤 다양한데 저는 그중 와카코가 먹었던 그릴 파인애플 버거를 주문했습니다. 와카코아솔 로케지답게 맥주도 꽤나 다양했는데 낮이기도 하고 뒷 일정들도 있어서 벌써 한잔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살펴보기만 했는데요. 진짜 꽤 많습니다. 이 중에서 와카코가 마셨던 것은 구스 아일랜드의 IPA입니다.
이제는 익숙한 수제 버거의 풍경이지만 가게마다 또는 재료마다 다른 버거의 모습들은 언제 보아도 새롭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그릴 파인애플, 이음대로 두껍게 부어진 패티와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파인애플, 두 재료만 보아도 충분히 개성 있는 수제 버거의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수제버거 가게들이 이렇게 직접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크게 한입 베어무는 것이 수제버거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진한 패티와 상큼한 파인애플이 어울려서 느껴지는데요. 보통은 패티의 맛이 강해서 풍미가 진한 버거들이 많은데 이것은 파인애플이 크다 보니까 상큼한 맛이 더 진하네요. 마치 피자로 치면 일반 피자와는 다른 하와이안 피자를 먹는 기분이라고 할까? 그래서 또 맥주와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도쿄 방문 일정에서는 총 3군데의 와카코아술 로케지를 가보았는데요.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와카코아술 시즌5 8화에 나왔던 연근요리 전문점 랭콘인데요. 여기는 제가 현지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있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와 얘기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래서 대신 사진을 좀 남겼는데 역시 다양한 술과 정갈하고 맛있어 보이는 연근요리들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맛있어 보이는 여러 요리들을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둘이 있다 보니 이것저것 더 즐길 수가 있었네요. 위치도 우에노 아메요코 상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도 정말 괜찮은 곳입니다. 이렇게 총 4군데의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새로운 로케지들을 방문하면서 한 잔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습니다.